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8일 화요일 마감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2일 토요일 네 번째 강연회 홍보 좀 하고 있는데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강연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하다 보니까요. 113페이지 강의안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서 한번 오신 분들 주식 기초 한번 다지는데 전혀 모자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에서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전일 조금 약세를 보이던 시장 무색하리만큼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1.21% 상승, 코스닥 1.31% 상승입니다. 외국인이 막판에 456억 매도 손바뀜이 있어서 그렇지 장중에는 여기 보시면 기관외국인 쌍끌이 같이 들어오다가 막판에 500억 마이너스 정도 넣고 기관은 추가로 더 매수세 늘려서 코스피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그에 비하면 코스닥을 외국인이 2376억 샀습니다. 야, 이거 진짜 대규모 매수세거든요. 상당히 놀랐어요. 자, 이 부분이 코스닥 오늘 보게 되면 바이오 쪽도 상당히 강세,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었는데요. 7조 7천억 정도 영업이익,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영업이익 강하게 넣으니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섹터에 있는 코스닥 종목들도 강하게 상승했거든요. 그 부분에는 바이오, 그죠? 그리고 코스닥 부품 이런 쪽에 공매도 때렸던 세력들이 셔커블링 드론 물량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왜 한숨을 쉬는가 하면요, 지금 상당히 피곤해 가지고 말문이 잘 안 열리네요. 잠시 저녁 먹고 그죠 한숨 돌린다고 조금 한숨 쪽잠을 잤더니 말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기도 하지만 그죠 장 마치고는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좀 해봅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요. 그죠? 왜냐하면 저는 약속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좀 피곤하고 그런 상황에서 약속 지킨다고 하는데 시청하러 들어오신 분 몇 분 안 되니까 힘 쭉쭉 빠지네요. 그죠? 자, 그래서 상당히 코스닥 강하게 사주고 있고, 여기 보시면 날짜 20일, 10일 매치 다 돼가고 있고 그죠? 7일째 정도에 변곡점 가능하다 했고 27일이 거의 바닥이에요. 여기 단기간에, 그죠? 28, 29 오늘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27일 하락한 부분에서 날짜 매치해보면 27일까지 매치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이평선들이 60일, 20일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처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데 오히려 강하게 위로 끌어당기는 모습, 코스닥이 반등 추가로 더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18일 상승분에 9일째 반등이니까 절반 정도
기간 조정이 완료된 시점이니까 주가 상승해도 날짜 매치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강하게 상승하면서 그죠? 시장 견인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란 IT 전기전자가 주도주이고 자동차가 주도주이다. 크게 틀리지 않았어요. 조선주가 강하게도 반등합니다. 그리고 중국 면세점 화장품 관련 강세 보이고 있고, 전일 그렇게 강하게 빠지던 남북경협은 플러스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채팅방에는 현대 엘리베이를 추가 매수 의견 드렸고요. 자, 하이닉스도 아침에 공개 방송에서는 추가하라 말씀드렸고, 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추세가 더 괜찮다 말씀드렸고, 분명히 삼성전자가 지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 자, 외국인 매도 나왔습니다만 기관이 강하게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자, 하이닉스는 마찬가지로 기관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전고점 5만원권 아마 뛰어넘지 싶어요. 뛰어넘지 싶습니다. 하이닉스도 20일권역만 잘 돌파한다면 일단 84,000원권 전고점까지는 큰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반도체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갑자기 돌아서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 업황이란 것은 턴 어라운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내년 정도로 업황이 개선될 거라 보던 것이 4분기 정도에는 돌았을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오고 있고, 기관 외국인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리님 반갑습니다. 기아차 던질까요? 아침에 누가 물어봤죠? 시리님이 물어봤던가? 사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그죠? 아침에 사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기관이 매수해주고 있고요. 여큐리 오빠가 기아차 사라 그랬지. 분명히 큐리한테는 하이닉스 사라 그랬나? 시리님한테 기아차 사라 했던 것 같고, 어쨌든. 자, 카카오 60일 안 깨면 별 무리 없고, 여기 상단과 여기 하단에 좁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돌파 시도 넣으면 크게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자, 기관이 오늘 제법 큰 매수세 들어왔는데, 다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은 다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그죠? 하이닉스하고 엘리베이. 시리님한테는 내가 기아차 사라고 했던 것 같아. 자, 현대 엘리베이 크게 더 많이 가진 않았으나 추가 매수 일단 성공입니다. 1.28% 성공이고, 낙폭이 너무 과해요. 이거 너무 과합니다. 반등 넣을 때, 자, 현금이 좀 있었던 분들은 추가해서 반등 넣으면 여기서 여기 반등할 때 여기 폭만큼 상쇄되고, 여기서 추가인 거 여기서 상쇄되면 손실 많이 줄이거나 큰 손실 없이 그냥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가 내고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별 무리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 수진님 다낭 물 괜찮던가요? 수진님한테 괜히 이상하게 좀 정의가 이상하게 그죠? 당연하지만, 왜냐면 우리는 가족처럼 생각하거든. 우리 팀 K거든. 그죠? 저 오빠 선물 샀어요. 오빠라고 하니까 좀 웃긴다. 다낭에 그 바닷가 이름이 뭐더라? 아침에 저도 일어나가지고 쭉 걸어서 가니까 다낭이 우리나라 그 뭡니까? 70년대 이 정도 보면 그런 모습 좀 있잖아요. 그죠? 닭도 막 길거리 막 돌아다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베트남이 중국을 본따서
상당히 해변가나 이런 데 보면 큰 리조트 이런 거 많이 많이 들었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재밌게 놀다 오고 했던 기억이 좀 나네요. 자, 재밌게 놀러 갔다 왔고, 현대 엘리베이터 추가로 안 샀죠, 아마. 청산만 했던가, 가지고 있던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도 안 가지고 다 피해냈으면 참 운이 좋은 거죠. 무슨 빛인지 이름 까먹었어요. 그냥, 짜부 긴 빛이 있더라고요. 다낭에 뭐, 빛이가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특별하게. 그죠? 그거 하고, 큰 리조트에 무슨 쇼 하는 거 보고 막 그랬는데. 그죠? 그리고 저기, 산 꼭대기에 있는, 무슨 조그만, 그런 도시라 해야 됩니까? 거기는 너무, 안개가 끼어가지고 안 갔고, 막 그렇습니다. 조금 사섰다. 예. 됐습니다. 자, 반등, 강하게 나와야 되고,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적당히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일단. 자, 하루 빠지더니, 그 다음날 반등 나옵니다. 그죠? 다른 애들도 5%, 6%, 반등 나오고 제법 있어요. 5%, 6%까지는 아니구나. 3%. 그죠? 자, 셀트리온도 중장기로 들고 갈수 있다. 말씀드렸고, 안 빠져요. 그죠? 닥터케인 여기서 적당히 끊고 나왔습니다만, 팀원들 중에서는 중장기로 들고 가신 분도 계시고, 새롭게 같이 합류한 분들, 의견, 파란 의견 말고 홀딩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으니까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되고, 셀트리온은 5일선 깨지면 좀 줄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닥터케이나 17만 건 오면 다시 매수할 의사 있습니다. 에드님, 운빨 아니죠. 에드님이 지금 아직까지 청산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워낙 좋아하시거든요. 바이오에서 엄청 먹었어요. 그죠? 저번에 52% 먹고 난 이후에 두 종목 더 들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수익 나면 또 알려주시겠죠. 자, 아모레퍼시픽도 관심 있다 그랬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관심 있고, 관심 종목에 올려놓은 이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좀 늘려준다면, 16만 원권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소비, 그리고 화장품 계통으로 좀 강하다. 자, 삼성전기도 괜찮다, 관심 있다 했는데 밑으로 좀처럼 안 밀려요. 삼성전기. 오늘 하나 익절했다. 자, 삼성중공업도, 그죠? 대번에 반등합니다. 늘려주고 좀 탄탄하게 더 다져놓는다면 관심 있어요. 결국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거 가볍게 좀 끊고 나왔거든요. 시원찮으니까. 자, 한 방에 잘안 무너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그래도 좀 괜찮은 것들 위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뭐 본전 이상 왔죠. 슈리는 이거 슈리는 큐리는 누님 죄송합니다. 슈리 누님 큐리는 이거 던져라 해가지고 던지긴 했습니다만 그죠? 대체적으로 닥터케이가 제시한 종목은 한 방에 완전 무너지는 종목은 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KMW가 5G 참 대장주 역할을 하긴 해요. 쉬리님이 이거 갖고 있댔잖아. 야, 그것도 가격이 6만 9천 얼마에 가지고 있다 했는데 아침에 그죠? 여기 가격에 갖고 있댔어. 야, 홀딩 해라 그랬습니다. 홀딩 다음 돼요. 야, 큐리야, 지금 오빠가 정신 못 차리겠다. 야, 오빠 유도 배우거든. 가가지고 유도도 하고 밥 먹고 항상 좀 졸려. 유도 심하게 했나를.
지금 좀 자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정신이 좀 없어.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다. 말 좀 버벅거리고 있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아직까지. 그만큼 피곤해요 좀. 야, 집이 춥다고? 그 위에 지방은 좀 차이가 있겠지. 자, 그러면 잠깐 정신 차리는 겸 해서 강의안 완성된 거 책자 나왔거든요.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뿌듯해요. 이렇게 완전 스프링 노트처럼 만든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뭡니까 옆에 폴더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했던 적은 있는데, 자, 이 113페이지짜리 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거 받아보니까 아까 찾아왔거든요. 기분이 상당히 감개가 무량해요. 그죠? 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으니까 상당히 기분도 좋고요. 자, 휴일날 서점에 가봤습니다. 서점에 가서 주식 책 코너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240페이지짜리 책이 있더라고요. 이거 113페이지짜리입니다. 그림이 거의 두 장이 한 페이지거든요. 반으로 딱 나누고 밑에 글 적으면요. 300페이지짜리 그냥 넣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고 20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실전 경험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 터득한 필살기이니까 그냥 이런 위주의 책자하고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원래 책 발간하는 게 목표 중에 하나인데 더 한 발짝 다가간 것 같아서 저 기분 되게 좋았어요. 환수님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정신이 안 차려져요. 냉커피, 아이스커피도 마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겠죠? 제가 농땡이 부리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니까. 시리님이 세 번째 서울 강연회 할 때 거제도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시리님이 우리 팀K로서 상당히 애정도 제가 상당히 가지고 있고, 요즘은 큐리한테 애정이 조금 더 갈 듯 말 듯. 원래 새로운 사람한테 또 이렇게 관심이 더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참 그렇게 멀리서도 와주시고 이번에 또 부산까지 또 오신다 그럽니다. 그죠? 서울까지 갔는데 그죠? 부산까지 못 오시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로 오신다니 참 고맙기도 하고, 또 얼굴 뵐 거 생각하니까 한 반년 만에 뵙는 거거든요. 약간 설레요. 자, 환수님 앞에 셀트리온 이야기 뭐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셀트리온 5일선 깨기 전까지는 홀딩 가능하다. 그리고 이번에 제법 크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20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목표치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 마지막 상승했던 부분 14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17만 7천원이에요 그러면 37,000원 맞죠? 37,000원 정도 폭이고요. 여기 폭이, 그럼 여기부터 37,000원이니까 19만 7천원, 20만원 정도 보인다는 게 그게 딱 나오네. 그냥 딱 봐도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6만원. 자, 그렇다면 저항을 강하게 뛰어넘으면 20만원 가기가 훨씬 용이할 거고요. 자, 여기서 저항 받는데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고, 적절히 조정받고 5일선 안 깨면 더 좋겠는데, 5일선 깨져도 20일까지 조정받을 때 이렇게 음봉 크게만 안 떨어지고 적당하니 이렇게 조정받으면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닥터케이가 말씀드렸어요. 저항은 강하게 돌파하고 조정은 이렇게 가볍게 도치처럼 이렇게 받으면 양호한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들어갈 분은 들고 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20만원 꿈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닥터케이하고 인연이 된 게, 셀트리온 때문에 인연이 된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바닥 치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했고, 이제 밑으로 심하게 깨지기보다는 턴어라운드 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들고 가도 된다라는 의견도 드렸고, 상승폭에 제법 조정도 많이 받았고, 거의 1년 10개월 가까이, 1년 9개월 가까이 조정받았으니, 이제 턴 어라운드 한다면 좀 탄탄하게 내년까지 정도 충분히 반등하는 상승 추세 전환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른 여타 바이오주도 바닥 찍은 것 같으니까요. 여기 인근하고 이야기가 달라요. 여기 인근하고, 그죠? 바이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다가 이중 바닥 딱 찍고 나니까 사, 그러고 적당히 먹어내고, 그죠? 이제 상승 전환도 가능한 모습이다. 그러나 만약에 16만 건 다시 밀리고 내려온다면 또 이야기 달라집니다. 그렇게 안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죠?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있고 만고생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닥터케이는 중장기로 가져가신 분들은 홀딩하라 그러고 신규 매수는 다시 좀 조정받는 17만 초반권 정도로 만약에 밀린다면 그때 다시 재매수할 거다. 그렇게 의견 드릴게요. 자, 동진세미캠 소부장이죠. 소부장 소비 아 소재 부품 장비 오늘 강하게 뛰어오릅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서 그런지 소부장 관련 종목들,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 종목들, 썰브레인, 소부장하고 아무래도 좀 관련 있죠. 급등했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특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수진님 어디 갔지? 참, 아픈데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 솔라당 팔아가지고, 그죠? 안 팔았으면 되는데 닥터게 팔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팔았잖아, 그죠? 올라갑니다. 아이고. 빈치님 반갑습니다. 이런 거 파는 거 아니에요. 실수하면 안 돼. 다음부터 딱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괜찮다 그랬잖아. 그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여기 계속 있었어요. 자, 에프리카 TV도 뭐 충분히 살 만한 자리도 있었고 이것도 괜찮고요. 자, SOL도 약간 눌림목 주고 하면 상승 전환하는 것 같으니까 비교적 오늘 오일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오일이 바닥이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상승하기가 더 확률이 높으니까 S오일이 바닥 돌파하는 것 같습니다. 자, 수진님도 고향 부산이죠. 가능한 한 주말에 시간 한번 내봐요. 10월 12일, 그죠? 열일 제치고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와서 닥터K가 직접 사인해주는 필살기도 받아가시고 강의도 집중해서 한 3시간 들으면 분명히 안 들은 것보다 훨씬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SOL 보면 매수세도 좀 잡혀요. 아프리카 TV는 거의 뭐 외국인 쓸어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락 추세 다시 돌려냈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 무너지면서 넥라인 여기가 무너졌는데 무너지면 반등해도 이게 안 되죠, 그죠? 처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려냅니다. 다시. 그래서 관심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요. 이렇게 된다면 추가로 더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려요. 똑같은 맥락으로. 짧게는 여기를 시작으로 이제 하락추세 돌려내기 시작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락추세를 돌려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L도 괜찮아요. 관심 가질 필요 있어요. 자, 240일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금 늘려주면 이제 완전 상승 추세 초입이니까 관심 가질 필요 있다. 자, NC 소프트도 여기 무너지니까 그냥 짧게 손절하고 나왔는데 결국은 올라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1등을 다 접근을 하고 있거든. 1등을. 그죠? 현대 엘리베이는 1등이라 말하기에 좀 어중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죠? 현대건설하고 거의 뭐 남북경협의 주축이라 해도 무리 없어요. 그죠?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는 실적도 괜찮게 나오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폭이 좀 커가지고 상당히 좀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반등 나올 때잘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손실폭 축소해서 빠져나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자, 이 강한 21선 무너뜨렸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넥라인은 주로 61선이 추세선인데 강하게 급등하는 종목은 뭐가 넥라인 역할한다? 20일도 역할을 하는 것은 강하게 이렇게 추세 이루던 종목들은 20일 깨져도 넥라인 역할을 합니다. 이거 돌파를 강하게 해야 돼요. 돌파해도 여기 가면 밀립니다. 거기가 전고점 인근입니다. 전고점. 그죠? 이렇게 올라가도 여기 가면 밀릴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강한 상승 추세는 좀 밀린 상황이다. LMS 한달 만들고 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드리 LMS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죠. 양호. 와우, 7.8%. 홀딩. 자, 볼린저 밴드의 특징이 확산되면 수축된다 그랬어요. 자, 상당 기간 수축, 횡보하면서 수축했는데, 횡보가, 조정이 확 빠진 게 아니라 적당하니 왔어요. 좀 길기는 긴데. 자, 그렇다면 여기 하루 이틀, 3일 정도 상승을 했죠? 하루 이틀, 3일 정도 갈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전고점 2만원까지 정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2만원에서 조금 주춤하면 조금 줄이고 다시 줄인 거는 여기 밑에 조정받을 때 그때 다시 사놓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7% 야오. 그죠? 들어가면 돼요. 와, 이거 컨닝 해야 되겠어. LMS. 디스플레이. LCD 핵심 부품. 카메라 모듈용 핵심. LMS 어디 저도 펌 시켜놓은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여기다가 추가합니다. 괜찮아 보여요. 자, 이런 종목은 오늘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매수 포인트 여기서 못 잡았다면 눌려줄 때 여기 샷 하면 올라가는 완벽한 매수 포인트 놓은 거예요. 자, 5G는 KMW하고 RFHIC하고 주목해볼 필요 있겠고, RFHIC도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핸드폰 쪽은 KH 바텍, 그죠? 눌릴지 모르고 강하게 가네요. 하나 더 보고 있던 거 있는데, UTI 이것도 보고 있었는데 좀 흔들흔들해요. 그죠? 그리고 핀테크 쪽으로는 NHN 한국사이버 결제 이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60일권에서 좀처럼 안 밀리고는 있어요. 밑으로 확 깨지면 좀 별론데 일단 관심권에 있습니다. 와우, LG생활건강 역시 강하게 오늘 화장품 주들 강하게 가고 있어요.
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조정을 며칠 전에 좀 받았는데 상승폭 그대로 다 반납했어요. 기관의 우인이 많이 던졌네요. 자, 자동차가 최근에 조금 조정 받았어요.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자, 현대건설 강한 상승 이후에 대폭 조정 받았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 47,500원권은 당분간 넘어가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이거 미세먼지 관련 크린앤사이언스 이거 날라가네. 그죠? 쭉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추세 좋게 가던 종목 대박 밀리면 리바운드 한번 나온다. 예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매수 가능했던 종목입니다. 하자 소리 안 했어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자, 이거 여기 위를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가면 좀 주춤주춤할 거예요. 자, 의류 업체 FNF 잘 가고 있네요. 음식료 쪽에는 삼양식품 하이트진로 정도 관심이 있는데 하이트진로는 그냥 보는 겁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잘못하면 물립니다. 자, 테스나, 사이맥스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자, 업종 돌려보면서 업종별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추려봤고요. 자, 오늘은 강한 상승세 보이니까 상당히 오늘 하루는 참 기분이 그래도 좀 괜찮았었는데 현재 해외 선물 옵션 시장 지금 낙폭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 다우 선물이 지금 0.69% 하락 중입니다. 장중에는 이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같이 좀 반등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마이너스 0.44%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시장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잠깐 볼게요. 유럽이 1% 정도 빠지고 있네요. 독일이 1% 빠지고 있고요. 영국이 0.26 빠지고 있고요. 캐나다는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내일 우리 또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안 좋게 나온다더라도 내일 만약에 반등세 나온다면 그안 좋은 건또 상쇄 되니까 이번에 우리가 10월 3일 날 휴일이 끼어가지고 조금 다행이었던 부분 그런 부분도 또 운이 좀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한번 챙겨봤고요. 자, 빠르게 여기 있는 업종 대표주들 돌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가 주도주라는 것 변함없고요. SDI 여기 무너질 거라 무너지니까 별로다 했는데 자, 무너지고 지금 현재 저항권까지 왔습니다. 여기 상당히 강한 저항대니까 추가 상승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자, LG전자가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도 지금 121과 241의 강한 저항권에 봉착했으니 가볍게 밀리고 여기 탄탄하게 받쳐놨던 여기 부분 지지를 잘 하고 7만원대 이상을 뛰어넘어야 이제 완전한 상승 추세 전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삼성전기 최근에 이제 첫 턴어라운드 하면서 상당히 강한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관외 국인 쌍끌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심 있어요. 자, IT 전기전자. 자, LG 디스플레이 하자고 한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 별로예요. 자, 현대차. 최근에 자동차 종목들 반등 이후에 그대로 내려 꼽히고 있는데요. 낙폭 좀 과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아차도 상당폭 하락했던 부분 오늘 만회하는 2%대 상승 있습니다. 상승했어요.
자, 위로 강하게 돌파해낸다면 여기 전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46,000원권 노려볼 수 있고, 실적 좋게 놓을 것 같다는 전망 때문에 목표 주가 올려잡는 전권사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목표치 46,000원 정도 노려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60일까지 밀리는 모습. 자, 조선주도 강하게 턴어라운드 하고 난 이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 이루고 있습니다만 양호한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미포 조선은 6% 가까이 6% 이상 상승하는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조선주 반등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턴 어라운드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자, 건설주가 약한 섹터입니다. 약한 섹터예요. 건설주는 당분간 아직까지는 관심권에서 크게 관심을 가질 상황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통신주도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통신주, 5G 통신, 대역, 주파수 대역 논란도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실내에서 잘안 터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뭐 통신주가 가입자 확확 늘면서 잘, 가겠습니까? 아직까지 멀었어요. 자, 오늘 면세점 관련 강세, 화장품 강세라 해도 호텔신라 신세계는 별로고요. 아직까지 LG생활건강 강하게 지금 모든 이평선 다 뚫어내는 상황이고,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가지고 계신 분 청산은 했습니다만, 그죠? 확실히 LG생활건강 관심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여기 있죠? 자,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 정도 관심 가지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정도 보인다. 한국 화장품 제조 우리 선수가 했던데 한번 잠깐 보죠. 이거 보고 들어간 모양이네, 그죠?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분봉 보고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별로예요. 오늘 접근한 거는. 자, 롯데쇼핑 모 전문가가 역사적 저점이라 했는데, 와, 시장 그렇게 돌아갈 때도 그냥 더 가져가 있네. 역사를 다시 써야 되겠네 라고 따끔하게 한번 질책해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 팍팍팍 그리고 있는데 왜 추천합니까? 그죠? 왜 추천하냐고. 그죠? 뭐라고 이야기할지 들어보고 싶은데 그분이 안 들어와요. 그분이 안 들어오니까 물어보기도 못한데. 됐고요. 역사적 저점 아닌 것 같아요. 자, 왜? 롯데쇼핑은 악재에 있습니다. 롯데 계열이, 자, 참 우리나라 토종 기업이라 하기도 참 못해요. 거의 합작이에요. 롯데캐논, 롯데쇼핑, 롯데호텔이, 호텔 롯데가 상장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죠?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일본 롯데 내지는 일본 자금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자, 롯데쇼핑의 한 부분은 뭔가 하면, 악재는 뭔가 하면요, 유니클로의 51%인가 롯데쇼핑이 지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폭망했거든요, 지금. 그죠? 불매운동 때문에. 닥터케이도 유니클로 상당히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였는데, 가고 싶었는데, 솔직히 며칠 전에 한번 가볼까도 했는데 참았습니다. 안 돼. 안 돼. 한국인으로서 자존심 지켜야 돼. 안 가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겠습니다만, ABC 마트나 데상트나, 그죠? 등등등등 일본 매장 완전 망했어요. 망했어. 그죠? 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항공업계도 상당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일본 여행 가지 말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한 안 좋은 상황도 있습니다만, 그죠? 역사적 저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롯데쇼핑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마트 마찬가지고요. 마트 안 좋아요. 온라인으로 빠른 배송하는 그런 부분이 요새는 트렌드입니다. 자, 한 번도 철강 개통 하자 이야기한 적 없어요. 철강 아직까지 멀었어요. 안 좋습니다. 화학도 안 좋아요. 절대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화학 안 좋아요. 화학 안 좋습니다. SOL 아까 말씀드렸고. 자, 네이버 카카오는 SNS나 포털 기업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핀테크 쪽으로 도약하고 있고 준비 중인 그런 회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게임주 대장은 누가 뭐래도 NC소프트, 리니지, 모바일 나오는 거 10월에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 부분 나온다면 또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정바람 스탁님 반갑습니다. 책 완성됐어요. 그죠? 자, 강연회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신청하셨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오기 힘드시다. 책이라도 받고 싶다. 그죠?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 맛보기 보여드릴게. 저 뿌듯했어요. 오늘 책 찾아오는데 되게 뿌듯했습니다. 먼저 보여드릴게. 저 요거 이쁘죠? 딱 링으로 딱 돼가지고, 그죠? 딱 열어보면, 자, 내용도 그럼 잠깐 맛보기. 저 얼마나 내용이 많은지 한번 볼게요. 오, 예야. 오, 예야. 많아. 우와. 어느 책 안 부러워요. 어느 책 안 부러워. 완전 실전 필사기만 다 들어있어. 113페이지짜리입니다. 자. 제가 뿌듯했어요. 오늘 이거 오늘 받아왔거든요. 그죠? 사인도 하나 해드릴까? 사인도 하나 해드릴까? 자, 스탁님, 세율, 반가. 오빠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지. 어? 뭐 경위를 통해 또 물어봐. 응? 사인 그럼 뒤에다가 하나 딱 해드릴게. 그죠? 사인 내가 보내드릴게. 세율, 너 부산에 와. 술 먹고 댕기지 말고 쫄래. 오빠 강연회 한다? 저번에 서울에 할 때는 남편 핑계 댔지. 이번에 무슨 핑계 댈래? 10월 12일 날 강연회 해. 부산에서. 그지? 생각 있으면 와라. 야, 세우라,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지. 응? 그때 몇 장짜리야? 60장짜리니? 몇 장 안 되잖아. 113페이지짜리라니까? 니가 딱 봐도 이거 이뻐 보이잖아. 나 지금 오빠 여기 반했어, 지금. 너무 까리하잖아. 경상도 말로. 이거 봐봐. 와, 이 투명한, 스프링이 보이니? 아, 미치겠어, 지금. 홍게. 문자도 보여줘야 되나? 홍게짱 사장님 문자 왔어. 야, 질 좋은 거로 들어왔으니까 내 VIP잖아. 오십시오. 왔으니까 내일 갈 거야. 내일 한번 갈 거야. 야, 죽인다, 진짜. 응? 미님 오시잖아, 그죠? 오메 미치겠네. 또, 우리 세율 선수는 이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 사람이잖아. 저거 보니까 지금 갖고 싶어 죽겠지, 솔직히 말해서. 그지? 야, 이뻐 보이잖아. 까리하게. 어? 아, 웃겨. 까리가 뭔가 하면, 느낌 좋다. 까리하다. 그만 까리하네. 뭐 이런, 경상도. 그죠? 느낌 좋다. 아이. 빈츠 님도 다음에 한번, 바쁘시다 그랬죠. 그죠? 한번 오실 일 있으면 제가 홍게 사드릴게요. 세율이는 제가 홍게 사줬거든요. 자, 음식료 쪽에는
오리온이 괜찮아요. 오리온 이거 보십시오. 이게 딱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오리온 이야기를 가볍게 했을 겁니다. 자, 뭔가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아직까지 못 돌려낸 애는 그럼 그만 어떻게 최고 안 좋아요? 오리온은 딱 돌려내고 나니까 최고 강하게 가잖아요. 그죠? 슈퍼도 확실해. 외국인. 그죠? 오리온을 관심있게 보긴 봐야 되겠는데 음식료는 순번에 많이 밀려요. 그리고 오리온이 완전한 음식료도 아닐 겁니다. 아마 그 한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초코파이. 그죠? 일단은 그 이야기밖에 없네. 그죠? 해외시장 매출이 괜찮다 그러네요. 자, KB금융을 비롯한 금융주 안 좋습니다. 금융주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요. 금융주 별로입니다. 자, NC백화점 갔습니다. 일요일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마사지라고 금일봉 50만원 줬기도 했고요. 그리고 봉투에다가 여보 마사지나 하구려 이렇게 딱 줬어요. 이야기 들었죠? 백화점 갔는데 그냥 가벼운 캐주얼한 옷 하나 샀는데 계산을 우리 집사람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내가 사줄게 이러면서 계산하니까 그 점원들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옷을 힙합스럽게 입고 있으니까 까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주식 하십니까? 제가 주식 전문가입니다. 이러면서 명함을 딱 줬어요. 삼성 생명 물려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기 나오죠? 별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삼성 생명 별로예요. 자,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 하세요. 하고 난 이후에 아마 놀랬을 거야. 삼성전자 요새 반도체 지수 안 좋다 그러던데 돌았습니다. 와, 그죠? 유튜브 봐라 그랬는데 와 소리 한번 나왔을 거야. 그죠? 찍이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홍님 왜 눈팅 중입니까? 늦게 돌아가지고요. 요새 홍님이 바람이 난 것 같아. 바쁩니까? 출장 많이 다니시고 하던데 바빠요? 홍콩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까? 홍콩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던데 늦어서. 자, 옹진코웨이는 올라가다가 그냥 대밀리거든요. 바로 여기서 퇴짜 당했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바로 빼버립니다. 얄짤 없어요. 자, 나머지는 한전, 한국가스공사 이런 거 다 별로입니다. 한미약품이 싹 돌아서긴 돌아섰어. 좀 완전 낙폭가 돼. 보령제약 안 간다고 이야기하던 우리 상승님은 요새 소식이 없네. 그죠? 회원가입하라 할까봐 쫄아서 안 들어오나? 그죠? 안 간다 이거 갔어요 결국은. 그죠? 여러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한 단계 더 레벨업도 가능해 보입니다. 보령제약 바빠요. 네이버는 어떻게 잘 처리했습니까? 아니면 뭐 들고 있을 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잘 처리하고 다시 들어갔습니까? 좀 알려주시고.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해드릴 내용들 다 해드렸고 업종 대표주들 한번 체크해봤는데요. 방송이 루즈해지면 못하니까 녹화는 여기서 끊기로 하고요. 계속 이야기 이어나갈 겁니다. 안 바쁘신 분 남아 계십시오. 마지막으로 공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10월 12일 날 토요일입니다. 네 번째 강연회, 부산 강연회 하고 있으니까요. 부산 경남 인근에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3시간짜리 113페이지짜리 필살기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강의한 여러분들께 드렸을 때 부끄럼 없고 뿌듯한 자랑스러운 그런 강의안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 링크 돼 있으니까요. 방송 밑에 보면 링크 돼 있어요. 들어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12분 신청되어 있습니다. 자, 몇 건 안 남았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토요일 날 여러분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설렙니다. 설레요. 자, 특별히 제가 손때 묻은 저의 눈물과 회한이 섞인 이거 선물로 드립니다. 이거 선물로 드려요. 다 말고 한 분한테 드릴 겁니다. 누구한테 드릴 건가 벌써 마음속에 정해놨습니다. 자, 그날 뵀으면 좋겠고요. 마무리할게요. 지금 해외시장 미국 선물 낙폭 좀 키우면서 하락 예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내일 휴일이라서 좀 다행이다 싶고요. 추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있게 좀 보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 좀 날려주시고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봐주시면 고맙겠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내일 휴일날 공부 한번 해보시죠. 자,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